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은 1월 되면 늘 또 이야기가 나오는 CES와 관련된 조금 이슈를 정확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CES라는 이 행사는 일단 어떤 행사인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테지만 또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CES. 일단은 이제 영어 의미부터 먼저 네. 아실 텐데 뭐 꽤 이제 오래된 행사입니다. 수십 네. 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됐어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CES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전자쇼죠. 전자쇼니까 뭐 그래 뭐 전자제품 뭐 좀 큰 베스트 바인가 보네. 큰 타겟인가 보네. 네. 미국에 가보신 분은 뭐 베스트 바이나 타겟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좀 우리 용산의 전자상가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몰려들어서 말 그대로 경합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올 한 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십수년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기술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는 뭐 노트북, 그다음에 LED 스크린, 또 휴대폰, 폴더 휴대폰 다 여기서 최초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럼 말하자면 이 CES의 위상이 마치 기술 올림픽과 다름없다. 그렇게 봐도 이제는 왜냐하면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전 세계 뭐 4대, 5대 이런 행사들이 있지만 또 스페인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초에 열리는 바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행사만큼 대단한 행사는 없다. 우리가 뭐 이거 외에도 여러 또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또 뭐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스위스에 모여서 다보스 포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건 조금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이 CES가 그 기술력으로서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온다. 우리도 이제는 여기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여한다. 뭐 600개, 700개 그런데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슬로건은 뭐냐면 All Together, All On. 그러니까 활성화된다.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모든 것이 함께 합해져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엄청난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지금 공개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서 일 안 하고 왜 가? 뭐 이랬는데 하여튼 IT 쪽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학계 또 심지어는 정치권이나 지방의 자치단체장까지도 대거 지금 라스베이거스는 몰라가요. 제가 뭐 살짝 농담을 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보러 가는 거냐?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가는 거 아니냐, 라스베이거스에. 네. 그런 얘기인데 아니라고. 한사코 보러 간다. 자기들은 CES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데 믿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행사,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위상이 K-콘텐츠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해졌다. 왜냐하면 이 CTA,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협회가 CTA예요. 근데 CTA의 샤피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CES 2024의 키워드는 AI, 이건 예상했죠. 오늘도 뭐 온디바이스 AI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AI와 한국이다. 한국이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샤피로 회장이 물론 일본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또 중국도 있지만 사실 어떤 기술에 깜짝 놀랄만한 그런 걸 보여주는 나라는 늘 한국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게 막 편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또 이 좀 많이 대거 참여하는 국가 중에서는 그 유일하게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별도 방문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CTA 그리고 CTA가 주관하는 CES 올해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한방 팡 터뜨려가지고 좀 올 경제에는 좀 불끈불끈 힘이 솟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하니까 뭔가 그렇죠. 보여주니까 사실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업도 한국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렇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 실제 뭐 최은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 땅덩어리에 인구를 가지고 그렇죠. 기술력을 아이디어를 팡팡팡
빵빵빵 쏟아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한국에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포항도 있고 뭐 이런 지역들에서 창원도 있고 뭐 이런 걸 쏟아내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제 최고혁신상을 행사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발표된 회사들 중에서는 많은 우리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기업들 이름이 거론되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들과 연계가 되느냐. 이 기술이 미국의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이나 또 머스크 회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계속 이데일리 우리 시청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다 기록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로드 시스템 만들어 미드바를 안 들어보셨죠? 스튜디오 랩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또 스튜디오 랩도 있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도 지크립토 또 윈콤 탑테이블 텐마인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어봤던 그런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스타트업이 어느새 유니콘이 돼버리고 그땐 너죠. 그러니까 이건 샘솟을 쓸 때 슬슬 마중물을 부어줘야 될 때 이럴 때 선투자할 경우에 상당히 큰 이익을 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또 CES 행사에서도 있고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91개 창업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이 수상을 했다. 그만큼 우리의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외에도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로봇 손가락. 손가락이 로봇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쳤거나 어쨌거나 한 경우에 모바일 개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또 로봇 손가락 의수.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재난을 당했다든지 그쵸?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아, 이 손가락 어떻게 해?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뭐 거의 뭐 사람 손 같지는 않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손가락도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만든 공기 주입식 스마트팜도 나오는 것이고 스마트팜도 상당히 우리가 농업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AI 기반된 커머스 생성 솔루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아니,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음성이든지 오디오를 통해서 청각 감각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터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4D입니다. 3D도 아니야. 4D 프린팅 기술 기반 영양제 제작 솔루션. 아, 이건 제가 또 필요한 거네요. 마지막. 포골이. 아, 또 밤새 코를 골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안 되네. 피곤하니까. 이런 또 최고 혁신상 수상 받은 거 이런 것도 이거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포골이 완화되기까지. 아니, 외국인들이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만 코골인 줄 알아요? 서양인들도 뭐 그죠. 아프리카도 다 코골겠죠. 코골아. 근데 코골이 완화 100이야. 뭐야? 이러면서 또 기술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민국의 능력이 정말 샘솟고 있다. 분출하고 있다. 그리고 CES에 지금 한 10만 명 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15만 명. 지금 뭐 방도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4일 동안 펼쳐지는 이 라스베이거스의 전 세계 전자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를 갔는데 어? 코골이 완화 100개가 있어? 그러면 미국도 깜짝 놀래죠. 아마존에 이거 빨리 만들어서 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왜 잘 아시잖아요. 호빵 치는 그 쇠로 된 철판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캠핑할 때 수술 위에다 놓고 일종의 화로로 그렇게 또 판매가 되는 공기 뿜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디어가 지금 K-콘텐츠뿐만 아니라 K-아이디어가 지금 대단하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ES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대기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 CES 전시회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쪽에서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가 이제 지난해까지 강조했던 것은 이제 모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차뿐만 아니다. 말 그대로 얼번 에어 모빌리티. 말 그대로 우리가 드론 형태로 떠서
도심에서 공항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또 지방까지도 가까운 근거리에는 이동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이제는 뭐 AM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소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해요. 수소 에너지는 이해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메이커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에너지죠. 그래서 이미 상용차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전 세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단순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BEV,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Purpose Based Vehicle. 그러니까 낮에는 승용차를 썼어요. 그런데 밤에는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택배, 물류를 하는 그런 차량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목적 차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적에 기반한 자동차, Purpose Based Vehicle. 이것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다. 그게 맞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또 앞에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단순한 수소 동력에 기반한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역대 최대 규모 공간,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이번에 전시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삼성입니다. 역시 삼성. 네, 많은 공간인데 역대 그래도 자사 기준으로 제일 넓은 공간, 축구장 크기예요.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축구장 크기. 여기에 이제 다 전시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건 수소와 소프트웨어로 생태계 대전환 발표는 아니 자동차 회사지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차 계열사에 상장하지 않죠. 42-라고 하는 42-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슈퍼널도 있고 우리가 못 들어봤던 이 현대차의 계열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실험적으로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들이 빵 터졌을 때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CES를 통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CES에 지금 현대차, 뭐 모비스, 뭐 이런 정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슈퍼널, 제로원 등의 현대에 사실은 숨어있는 계열사들이 총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차, 이게 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전기차가 결합된 이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안에 전자 시스템 얘기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이제는 이른바 EDM 시스템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입니다. 이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주목을 하시면서 현대차 소프트웨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차체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이제는 뭔가 승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우리가 이번에 CES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온 디바이스 하겠습니까? 예. 올해는 그냥 온 디바이스에서 네. 작년에 2차 전지 에코 프로, 프로 아니면 에코 아니면 프로 뭐 이런 건데 올해는 온 디바이스예요. 제가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온 디바이스가. 배디바이스. 네. 네. 그만큼 여러분들 올 한 해 내내 달고 달아야 되는 것이 온 디바이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자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온. 그러니까 이 오죽했으면 올해 이 CES의 슬로건이 올 온이야. 올 온. 그 온. 온 디바이스 온. 그러니까 AI.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될 건데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검사 장비까지도 여러분들이 온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다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 또 가전 등의 AI가 탑재된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갤럭시에도 이 온 디바이스 AI 상용화 기술이 들어간다. 이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자체 정보 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나 진화되느냐 그러면 또 반도체도 성능이 더 개선돼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가성비도 있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 종목들을 또 봐야 될 텐데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지난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가장 많이
올라간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이 바로 이 온 디바이스예요. 또 CES를 앞두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도 실력이 검증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겁니다. 반도체 부품사인 삼성전기나 리노공업이 있고 또 아까 화면으로 한번 쫙 차트를 또 소개를 해드렸죠. 표로 소개를 해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또 칩셋미디어 다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 차례.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 이제 설계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나 텔레칩스나 넥스트 칩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현대 기아차도 소프트웨어다. 온 디바이스다.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온 디바이스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인 투자는 항상 우리 이데일리 TV가 강조를 합니다.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인데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한 다섯 개의 섹터로 구성한다면 한 섹터는 온 디바이스로 가라. 반도체 내에서도 온 디바이스 AR 쪽으로 가셔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그럴 정도의 경쟁성 또 성장성을 가지고 여기에 뭐 HBM을 살짝 좀 추가해서 탑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대세는 온 디바이스 AI가 되고 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를 보는 시선이 이전이랑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CES를 힌트 삼아서 우리가 좀 기업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시장을 볼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조금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참고로 CES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도 CES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 종목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조금 전에 현대차 설명드리면서 PBB 발음 잘해 PBB 네. 예 네. 모트렉스입니다. 국내 1위 차 인포메이션 PBB 업체. 그냥 PBB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빨간 펜으로. 퍼포스 베이스드 비클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차가 나오든지 이 차의 목적에 따라서 인포메이션 앞에 보이는 그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 시스템 이제는 얼마나 넓어졌어요 디스플레이가. 맞아요. 심지어는 네. 우리가 이제는 방향 이 그것도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볼 정도예요. 그쵸. 왼쪽 오른쪽 다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기아의 니로 자동차 아시죠? 플러스를 또 담당하는 또 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 기아차와의 관계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트렉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모트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네. 모트렉스인데 이름만 들어봐도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다면 느낌이 옵니다. 살짝 느낌이 와요. 와요. 그래서 이제 이 PBB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관련해서는 지금 모비스나 LG가 전장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는 양산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모트렉스고 봐요. 지금 뭐 주가는 계속 등락이는데 우리가 대체로 지금 주가 등락 보면은 잘 그 기업을 몰라.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업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CEO가 어떤 사람인지 또 반드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죠. 이 모트렉스의 CEO가 창업을 한 인물이 현대기아 쪽에 담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만큼 현대나 기아 본인이 몸담았던 기업과의 어떤 관계성,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의 영업망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분 보시면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영테크 놀러지가 있어요. 놀러지 아니고 놀러지라는 거. 자 독자적 개발한 네. 3차원 측정 검사.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든 HBM 고대역폭 메모리든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 안 하고 살 수 없어. 그런데 이 기업에서 고영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이 검사 장비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HBM이 커지면 커질수록 검사 장비도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함께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고영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어요. 로지 아니에요. 고영 테크놀 그냥 하면은 고영으로 나오니까 고민하시지 말고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상세하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